안녕하세요,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, 롯데리아 오징어버거를 준비해봤어요. 오징어버거는 2008년에 출시됐다가 단종된 버거인데, 이번에 레전드 버거를 뽑았다고 해요. 그 롯데리아 단종된 버거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건데, 압도적으로 오징어버거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. 저도 옛날에 되게 오징어버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오랜만에 먹으려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은 단품 3,400원, 세트 5,400원이에요. 근데 카톡 풀친에서 단품 가격으로 세트를 주는 쿠폰을 주고 있으니까 드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드시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치즈 스틱 먼저 먹을게요. 치즈 스틱은 진짜 롯데리아 거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양념감자 치즈 맛도 섞어주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그럼 이번엔 오징어 버거 먹어볼게요. 예전에 먹었던 맛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좀, 근데 패티가 좀더 두꺼워진 느낌입니다. 맛있어요. 오징어가 진짜 좀 실하게 들었어요.
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.